안녕하세요. 용인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수면을 그냥 쭉 일관적으로 자다가 깨는 걸로 잘못 알고들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단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수면의 단계 중에 서파수면, 즉 깊게 잠을 자야 되는 그 수면 시간이 노인에서는 자연적으로 짧아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불면증이 없었더라도 노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깊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불면이 잘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걱정근심이 많아지고 본인이 못 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낮에까지 그런 고민에 휩싸여 계시면 불면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수면제는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일은 잘은 없고요. 왜냐하면 수면제라고 하면 잠을 들게 해주는 약을 보통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경 안정제류가 수면제 대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수면제라고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신경 안정제랑 비슷한 작용을 하도록. 신경 안정제는 뭐 잠도 재워주고 좀 불안도 낮춰주고 그러는데 신경 안정제랑 비슷한 효과라는 딱 잠만 재워드리는 그런 그 지드럭이라고 하는 몇 가지 종류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수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수면 유도제, 수면제 거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그냥 여러 가지 파는 그런 수면 유도 물질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 시간에 얘기하는 수면제랑은 다른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면제는 혹시 내성이나 습관성이 생길까봐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그거는 젊은 성인에서뿐만이 아니라 노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려하고 처방을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데요. 문제는 노인에서는 어떤 약의 대사 과정이라든지 제거 과정이 젊은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수면제 계통의 약물들이 몸에 장시간 축적돼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한번 먹었습니다. 의사 처방대로 한번 먹었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도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또 먹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한 알만 먹고 잠을 못 자든 주무시든 버티다가 이제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을 텐데 그거를 오버해서 약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더 축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지러움, 낙상, 골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노인들이 낙상 문제가 굉장히 흔하고 아주 큰 건강에 문제가 되는데 낙상을 하시면 어디가 부러지고 또 다치게 되고 그게 다치면 또 다른 데 뭐 혈전이 생기고 뭐 굉장히 악영향이 큰데 수면제를 잘못 드시고 낙상을 하는 경우도 저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면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지드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우리나라의 약물이 있고요.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약 20여 가지 약물들이 이제 수면제 내지는 수면제 대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한테 가시면 정신과 의사들은 아무래도 뭐 중독 환자분들, 이런 분들 많이 접하기 때문에 수면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성, 습관성, 중독의 우려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그 진정 효과가 좋은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항우울제는 일단 습관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수면제에서 보여지는 어떤 호흡 억제 같은 그런 효과가 항우울제는 없기 때문에 호흡 억제라는 효과라기보다는 호흡 억제라는 그런 뭐 부작용이 일단 항우울제는 없기 때문에 내성이나 습관성이 없고 호흡 억제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없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많이 또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 약으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무시는 목적으로 이제 항우울제를 수면제 대용으로 처방 드리는 거죠. 평소에 잠이 안 와서 술을 찾으시고 내가 매일 막걸리나 뭐 소주 반 잔씩 드시고 주무신다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거는 진짜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로 인해서 알코올 남용이 되고 알코올 의존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요. 결정적으로 음주를 약간이라도 하시고 말씀드린 수면제를 같이 드시게 되면 이 알코올의 수치, 그 다음에 약의 숙취가 모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띵하고 어지럽고 잘 못 일어나겠는 거는 당연하게 벌어지고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낙상 이런 부작용이 훨씬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나 술의 작용이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 주신 약만 먹고는 잘 못 자겠어요. 그래서 술을 한 잔 같이 먹었더니 너무 깨끗하게 잘 자요. 이러시다가 이제 넘어져서 다치게 되고 사고가 나는 거고요. 알코올이나 수면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아주 상극의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수면제와 술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습관을 몇 가지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내가 몇 시에 잠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거는 일어나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기상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새벽 2시에 자건 밤 11시에 자건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 기상 시각을 일정하게 하셔야만 몸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내가 왜냐하면 밤 11시에 내가 자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불면증 환자들은 11시에 못 주무시니까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잖아요. 11시에 잠이 안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더 점점 증가하게 되어서 그러므로 인해서 불면이 더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잠을 몇 시에 주무시든 아침에 정해진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지 않으시면 그걸로 인해서 늦게 일어나시게 되고 뭐 난 12시에 일어나시면 그만큼 또 잠 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니까 밤수면은 더 늦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돼서 하여튼 불면증이 있건 없건 몇 시에 주무시든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은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어르신들 생활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뇌 건강, 수면 건강에도 좋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로 낮잠을 주무시게 될 때 아침에 잠깐 주무시는 거 뭐 1시간 이내로 오전 중에 주무시는 거는 뭐 저희는 뭐 피곤하시다면은 그런 날은 허락을 해드리지만 오후에 예를 들면 3시, 4시, 5시 이때 1시간, 2시간씩 확 낮잠에 빠져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못 잔다고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보시면 상식적으로도 자고 깬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있다가 다시 밤 10시에 잠이 오기가 어렵잖아요. 3시부터 5시까지 잤는데 깬 지 5시간밖에 안 됐는데 10시에 잠이 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절대 오후에 낮잠 주무시지 마십시오. 원래 3시, 4시, 5시 말씀드린 그 시간대가 제일 졸린 시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셔서 절대 누워 계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제 못 잤다고 오늘 낮에 내가 그거를 보상해야 돼 그러면서 누워 계시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활 리듬이 더 흐트러진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신 뒤에는 되도록이면 눕지 않으시는 게 이 불면증 환자분들이 지켜야 할 제1원칙입니다. 네, 정말 말씀드릴 것들은 너무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라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들, 건강한 수면 습관들을 지키셔서 남용 없이 예, 수면제도 줄여나가고 끊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수면제 없는 건강한 어르신들의 잠, 건강한 수면 응원하겠습니다.